3,620만 명, 앞으로 50년 후 예상되는 대한민국 인구수입니다.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국가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숫자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전망치도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란 겁니다. 현재 0.7명대로 머물러 있는 합계 출산율이 2036년부터 1명을 웃돌았을 경우로 추정했던 겁니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저조하다면 3천만 명 선을 간신히 지키거나 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획기적인 출산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파른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898만 명에서 1,700만 명대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50년 뒤 인구 예상치가 3,600만 명이랬으니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인 겁니다. 한 외신 칼럼니스트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잔혹한 입시 경쟁 문화를 꼽았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자녀의 고통을 부르며 가족 생활 자체를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엄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